저렇게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은 대놓고 내가 싫다 그래. 지금 종윤 씨가 자리에 없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고요. 네. 저희 중계가 끝나자마자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잠시 후에 도착할 것 같고요. 먼저 우리끼리 시작하고 있다 보면 예, 도착할 것 같아요. 오창석 씨는 드디어 티셔츠를 바꿔 입었네요. 저요? 네. 아 미키마우스 원래 있던 티셔츠 지난주 내내 입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일주일 내내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더라고. 무슨 티셔츠지? 나 왜 모르겠지? 아 미키마우스 그려진 티셔츠가 있는데 네. 지가 보기에 그게 존나 귀여운가 봐. 아니 그냥 귀찮은 거야 다른 거 입기가. 네. 네.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입고 오더니 네. 오늘은 미키마우스가 사라졌네. 네, 이거 지금 착각하는 건데 빨아서 미키마우스가 없어진 거야. 다른 거죠? 똑같은 거 다른 겁니다. 네. 이거를 아마 이번 주 내내 흰색 무지티가 계속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한 입 입고 빨고 또 흰색깔 삼. 네가 뭐 돈을 되니까. 못 버니? 아니면 뭐 뭐가 부족해서 그 옷을 그것도 여름에 티셔츠를 며칠째 입는 거야. 귀찮습니다. 아니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옷을 뭐 다른 거 입고 이런 거. 네. TV 방송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입는 것도 힘드네요. 네. 근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 줄이려고 똑같은 옷만 입잖아.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일 났죠. 몇 시에 일어나니? 저는 오후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기엔 그 시간에 너무 자요. 어쨌든 아깝긴 아까워. 어쨌든 아깝다는 사실만 똑같은 네. 거지. 그렇지? 그분들처럼 뭐 똑같이 열심히 산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여 씨가 보기 정민여 씨가 보기에 뭐가 더 최악이에요? 그냥 너야? 귀찮아서 똑같은 옷을 입는 애. 골라 입는데 그지 같은 거 입는 애. 그 돈도 많이 나가고 그지 같이 입는 거. 돈 아끼고 똑같이 입는 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 입지 않습니다. 손에 잡힌 대로 있습니다. 아, 너도 그러면 오창석이랑 결국 비슷한 거네. 근데 똑같이 입지만 않을 뿐이지. 손에 잡히는 게 똑같네. 그쵸. 너 똑같이 입으면은 매 방송마다 똑같이 입고 나오면 약간 불성실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것만 지향하자라는 맥락에서 네. 저는 이미 충분한 그런 이미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네. 불성실하다 말해도 방송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약간 좀 아직도 좀 안타깝다. 네. 뭐가요?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또 화장 안 하고 메이크업 안 하고 똑같은 옷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 봤을 때 어떤 벽이랄까 이런 게 남자들이 훨씬 낮아. 근데 여자들은 똑같이 너무 안 꾸미고 화장 안 하고 네. 옷을 계속 똑같이 입는다 이러면 되게 불성실해 보일 수 있잖아요. 누나 안 꾸미고 화장 안 하고 옛날에 그 입었던 로우 아이즈 옷만 입어보여.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옷의 문제예요. 옷의 문제. 아 그렇구나. 네. 로우 아이즈 옷만 입어보세요. 화제됐던 그 옷만 입으면 네. 내일 입어도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 그럼요. 그 이후에 그 옷 입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 그 이후로는 도전해보지 못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아, 그게, 그날도 사실 굉장히 큰 용기로 입고 나온 거고, 나중에 그냥 바닷가 이런 데서는 한번 입으려고요. 소개팅에 도전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건 이제 진짜 깜짝 놀라겠다, 상대방이. 소개팅에 입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오창석 씨? 아, 좋죠. 좋아요? 소개팅에. 아니, 솔직히. 소개팅에. 솔직히. 나를 알고 나온 거 아니야. 나 소개팅 하고, 할 거 알고 아니, 나오잖아. 아니야, 그냥 원래 그렇게 입어. 소개팅 이렇게 입고.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의상을 소개팅 때 입고 와. 네. 아,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나한테 호감이 있거나. 네. 단기전으로 하고 싶은 분이거나. 단기전으로 나한테 말려라. 철저하게 이거 아닙니까? 자기중심이네. 그냥 그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 원래, 여성분일 수 아, 그럼 있지. 좋지. 그래도 좋죠.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아, 진짜? 본인이 그렇게 입는다는데. 언니 진짜로 그렇게 입는다. 소개팅 나갈 때. 아, 그건 남자 조지입니다. 형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오면?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게 장기 연애로 따지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아니, 그냥 정민이 말대로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은 한번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눈들 곳이 없을 것 같다. 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할 것 같긴 하다. 약간 남자가. 소개팅에 망고나시 입고 나온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 느낌 나지. 망고나시의 그 마라톤 팬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게 뭐 아베베가 소개팅하면 그런 몰라도 남자가 네. 망고나시 입고 오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옷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 수 없잖아. 소개팅에는 소개팅에는 무난하게 입고 나가는 게 제일 최고 같아. 맞아요. 네. 정민여 스타일 괜찮지? 정민여 스타일. 저는 항상 무난한 스타일이잖아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하면 딱 막. 맞는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이렇게 입는데 얘가 겨울에는 급격하게 할머니 옷을 입고 화로 앞에 계시다고 오신 것 같잖아요. 자, 겨울 미녀 사진 나갑니다.
할매, 할매 쇼였죠. 요즘 할매니얼이 네. 트렌드거든요. 어, 뭐야? 할매니얼? 할매니얼. 할매니얼. 할머니의 어떤 스타일을. 난 네가 보고 트렌드라는 믿겨지지가 않아. 진짜 트렌드야. 오차석 쳐봐. 할매니얼. 아. 할매니얼 아시나요? 할머니 감성에 빠지는. 그래. 어. 내가 기사, 트렌드를 따라잡는 기사 거. 2020년 10월 20일. 2년 전이잖아, 2년 전. 근데 몰랐잖아, 우리. 어. 그래. 아니, 알았어. 이 할머니, 2020년. 할머니가 되게, 할머니 감성 되게 많았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막 니트에 꽃 그려지고 막 이런 거 많이 입고 그랬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어. 네. 본인의 취향이니까. 인절미떡 먹고 네. 막 할매. 근데 이제 그런 옷, 할매 옷들은 겨울에 이제 극강이거든. 사실 여름. 니트에 많거든 할머니 어. 옷들이. 그 어. 겨울에 급격하게 나이가 올라. 제가 나이가 샀었던 올라가. 할머니 옷 같이 입지 말라고 했었던 가디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할 거거든요. 어. 아, 그 해골 같은 있어. 거 그려져 있던 거. 해골 그건 구찌고요. 해골은 구찌고요. 할머니 옷 있어. 할머니 옷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어, 네. 저는 오늘 문선 언니 저 안에 입은 나시티 네. 샤넬인 줄 알았어요. 샤넬 아니었구나. 장미가 얼, 있네. 흑장미. 얼핏 보면 샤넬 같이 보이죠. 어, 얼핏 샤넬인 줄 알았습니다. 어, 위치가 또 그래가지고. 네네. 어디가 또 보기에 좀 애매하네요. 어, 샤넬인 걸처럼 보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네 지금. 오창석이 시선이 한 45도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더라고. 어, 나 깜짝 놀랐잖아요. 어, 네.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핑계거리를 주잖아요. 아, 옷에 꽃이 그려져 있네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들 꽃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꽃 감상하는 시간 네. 갖겠습니다. 이게 샤넬인가요? 아, 근데 거의 뜬금 난 그 보통 저기 저렇게 애매한 위치에 뭔가 저렇게 패치가 붙어 있는 거는 구멍 났을 때 때우는 느낌이거든. 근데 진짜 애매하지 않아? 가운데가 아니야. 어. 봐봐 이상하게 떨려. 아니 너무. 그러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네. 어, 어. 나도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좌편향이 좌편향. 그거는 네 신체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약간 치우친. 아, 좌우가 좀 다른. 가슴이 약간 이렇게 어. 있는 거 아니야, 너? 어. 네가? 안영미 씨 춤추는 것처럼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멈춘 그런 느낌이다, 이거. 좌향좌. 좌꽃이네, 좌꽃. 네. 네. 애매한 위치.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약간 빵꾸 나서 기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민현 씨가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성의 패션 네. 스타일 중에서 네. 창석이처럼 똑같은 거 매번 입는 무난하지만 어. 똑같은 거 매번 입는 스타일 네. 그 개성 있게 입는 난 뺄라고 매일 다르지만 개성 있게 입는 남자 내 취향 절대 아닌데 나름의 개성이 있어 나름의 개성 있는 스타일 그리고 뭐 너무 튀게 입는 스타일 명품으로 도배한다던가 아 그건 별로 어, 너무 튀게 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조합으로 입는 어, 코도리 옷 같은 네, 거 누가 봐도 옷 못 입는 코도리요? 장원이 형 옷 계속 언급하네요 좀 진행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나한테 머물러 있을 거야?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니 이상하게 예시 드는 게 다 네. 장원님이어가지고 나 지금 최악의 사례들 되고 있는 건 다 그게 지금 다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원이 형은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얘기한 근데 거예요. 정민현은 하나하나 다 장원이 거 찾아냈어. 자 창석이 거 빼고 다 내 거잖아 지금. 그치? 어. 이 중 최악은 누가 봐도 그냥 옷 못 입는 사람. 누가 뭐가 최악입니까? 저는 명품으로 도배하고 엄청 개성 있게 입는 사람. 개성 있게 입는 사람. 개성 있다. 왜냐면 아예 못 입는 사람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이 옷 입어보면 어. 어떨까라고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 개선이 가능하고 그냥 매일 똑같은 옷 입는 건 저는 괜찮아요.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면 자신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패션이면 괜찮은데 저렇게. 저렇게라니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지. 특히 윈디시티 김반장 씨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언제부터인지. 오늘 약간 고스트 마두강처럼 네. 장원인 흑색, 종윤이 형은 백색으로 이렇게 네. 흑돌과 백돌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놓고 내가 싫다 그래. 얼굴도 개성 있고 패션도 개성 있고. 아, 폐완개네요. 패션 완전 개성. 아, 온통 개성공단이야. 어떡해. 타인과의 교류가 폐쇄됐어. 타인과의 공감대가 폐쇄됐습니다. 아, 개성공단. 네.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는데 이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본인이 털리고 나갔어요. 네.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종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최악의 스타일리스트. 아. 근데 다 나았어요. 얘를 들고 보니까 하나 빼고 다 나았어. 처음에 이제 창성이처럼 이번 주 내내 뭐 이 옷만 입었다. 이거 이 얘기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게 튀거나 이상하진 않아요. 무난. 네. 근데 같은 옷을 매번. 종윤이는 무조건 너가 제일 싫지. 왜냐면 어제 입은 옷은 오늘 또 입단 또 입는다는 건 종윤이 사전에서 있을 수 없어. 냄새만 안 나면. 아, 네. 빨아 입습니다. 아, 그럼 괜찮아요. 네. 어쨌든 같은 옷을 계속 입는 스타일. 그리고 꾸몄지만 너무 독특해서 개성이 강해서 과해 보이는 사람. 과해 보이는 사람. 명품으로 도배한다던가. 아~ 네. 대놓고 못 입는 사람. 왜 웃어, 씨바 새끼야. 나 지그시 보면서 왜 웃어, 임마. 분명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아, 고돌이끼리 모임하면 돼요. 그래. 그분이랑 결혼하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도 그런 스타일이 싫어. 나만 그런. 나도 그런 스타일이 싫어. 야, 그래서 차라리 계속 자기만의 스타일 있는 게 낫지 않아? 아, 막 입는 사람보다는? 아니야, 막 입는 사람이다. 송무성처럼 막 입는 애보다는 낫지 않아? 아, 저는 막 입는 사람이 나아요. 완전 개성 있는 스타일보다. 그렇죠. 나도 막 입는 게 나아. 넌 당연히 네 얘기니까 네가 낫다는 거지.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안 듣더라고 말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옷을 잘 신경 안 쓰고 입지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운동화에 그 양말은 정말 아니야.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아니어서 양말은 갈아 신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니 네가 몰라서 얘기. 이건 패션이라고. 이건 패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 적절한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인가 네. 우리 형이 PD 형이 저 옷걸이 좋잖아. 그럼요. 완전 프레임이 크고. 최고의 프레임인데. 뚝부대공. 맞아. 뚝부대공 스타일. 말라가지고. 맞아. 어깨 직가 어깨. 그래서 티셔츠 뭘 그냥 대충 입어도 되게 네. 감이 나오고 잘 어울리죠. 멋있지. 티셔츠도 또 괜찮아. 키도 크고. 괜찮고 아디다스 추리닝 괜찮잖아. 좋죠. 네. 운동화도 나이키 운동화 깔끔하고 신었어. 근데 양말이 닥스더라고. 숨길 수 없는 아저씨 못네. 그러니까 신사양말. 역시 아재스러움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생일 때 선물 받은 거야. 근데 본인은 너무 예쁘대 그게. 닥스 양말이. 그러면서 사진 찍더라고. 너무 예쁘다고. 네. 그 잘못하면 그 양말 벗으면 까만 실밥 껴입고 그래요. 발가락 사이에.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그거는. 숨길 수가 없었네. 자 오늘 야 오늘은 그래서 발목량만 신고 왔네. 오늘 안 보이네. 나름 신경 썼네 오늘은. 네. 그러니까, 양말을 가리기만 했는데 더 예뻐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저 형도 전혀 그게 문제됨을 인지하지 못하더라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옷을 개성 있게 입는다는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다 쏟아붓는 어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막 입는 사람은 그냥 별로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돈을 그럼요.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그게 야, 낫다. 너 돈 엄청 드리고 엄청 시간 들이잖아. 그러면서 왜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개성 있게 안 입잖아. 야, 너 할매 스타일 다시 한번 봐. 아, 그 분홍색. 할매 옷 엄청 종류별로 있잖아 얘. 엄청 예쁜 거야. 내 옷도 엄청 예쁜 거야. 그 옷이 약간 홍정기영 씨 유럽 춤 추는 듯한 그런 느낌 멋있거든요. 약간 예쁜 할머니 같아. 네. 예쁜 할머니. 예쁜 할머니 있어. 제가 늘 돌려면 이 스타일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패션으로. 네. 그러나 5등 5명 5명 있으면 한 3등에서 4등 왔다 갔다 해. 그럼 꼴등은 안 간다. 꼴등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욕처 먹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 애일 뿐이에요. 그걸 노리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나도 가끔 그럴 게 있어. 창석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같은 스타일로 계속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처음은 왜 저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좀 왠지 좀 궁금하고 왜 그럴까 뚝심 있어 보인다 약간. 그냥 철저히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뚝심 있어 보일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면 맞아. 이 똑같은 자기 주관이 좀 확실해 세 장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뭐 패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이다. 뭐 이렇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아, 세바시 갑자기 갑분 그러니까 세바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옷으로는 승부 불가능인 걸로. 네. 네. 내면은 나쁘지 않잖아. 내면도 개성 있죠. 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디냐 내면이. 개성으로 똘똘 뭉쳐있죠. 내가? 아 무슨 소리야.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야 내면은. 내면 개성 있는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치료는 지금 내가 평범이 좋은 거야. 평범이 좋은 걸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모난 성격은 아니잖아. 아니 모났다는 게 아니라 되게 평범하진 않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성격이지. 아 성격도 호불호 갈려? 아 이게 너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두 분. 나도 피하지 않겠어. 뭐가 뭐가 그렇게 불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점이 이런 거. 뭐가 이렇게 불호가 있는데 아 얘기해봐 뚝하고 얘기해보자 지금 이런 성격 아 듣고 싶다는데 왜 네가 아, 지금 지금 이런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이런 거 아 네. 아, 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기 꺼내고 적당히 둥글둥글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이런 거. 아, 좆된데 시계 물렸네 지금 나. 아, 알겠습니다. 자, 뭐 하나 정상인 게 없는 걸로 자,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